퇴근 중. 오늘 하늘이 진짜 예쁘죠? 너무 이거 폭발하는 거 같네.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요거 마라엽떡. 이게 그 향이 한번 먹어봐. 먹어봐도 돼? 응. 이거 핫한 거잖아. 맛있을 것 같아. 난 마라를 잘 모르는데. 맛있어. 응. 맛있다. 아, 맛있겠다. 향으로 값이 엽떡값. 초코가 있나 봐. 응, 초코 있어. 대박. 친구 집들이 선물을 샀어요. 유튜버 인형이라고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이사를 가서 집들이 초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선물을 사서 뜯어가지고 가져가려고요. 짜잔. 너무 귀엽죠? 인형이도 진짜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뭘 사줄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 귀여운 버섯 조명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따가 인형이 주면서 찍어볼게요. 아빠 되게 했더니 아빠가 이런 거 좀 풀어볼까? 아니 아니 인형이 집 집들이 혼자 하는 집들이 되게 예쁘다. 집이 이렇게 딱 찍으니까 응 예뻐. 어 저기 무늬 있잖아요. 이거 확실히 없을 것 같아. 어 뭐야? 귀엽지? 뭐야? 귀엽지. 이거 매다는 그런 조명? 너무 귀엽지? 조명? 응, 너네 집에 딱 잘 어울릴 것 같아. 약간,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치? 헐! 나도, 돌깃해! 나도 궁금했잖아. 이게 포장도 얘기야. 너무 귀엽고. 그니까 버섯이야. 응, 넣어봐 좀 넣어봐. 아니 들어가지 않아? 야 어떡해. 귀엽지? 짱 귀여운데? 귀엽지? 이거 어떻게 키는 거지? 아, AAA는 아, 없는데. 헐, 돌깃해! 그렇지. 이거는 카드 케이스예요. 이거. 아, 만들어가지고. 이거 만들었어요. 감사해요. 네, 쓰세요. 이거 먹고 집에 갈 겁니다, 저. 기다리던 CN 택배가 왔습니다. 짜잔. 되게 조그만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더 작네요. 약간 어린이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 같아요. 검은색도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약간 포인트 되는 색깔로 골랐습니다. 가격은 한 5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웬만한 짐들은 다 병원에 둬가지고 화장품도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 키만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이런 체인이 같이 들어있네요. 이걸 딱 크로스로 해서 들고 다닐 거예요. 제가 오늘 들고 나간 가방은 미니뮤트 가방이었습니다. 여기 달려있는 이 귀여운 스윙셋 키링을 빼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죠? 완전 찰떡. 이런 립밤도 딱 들어가는 사이즈고 쿠션도 엄청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데 이 쿠션을 넣으면 다른 거를 못 넣어요. 완전 꽉 차버려. 이런 사은품으로 받은 미니 쿠션이랑 조그만한 립이랑 여기에 차키까지 넣어 다니면 딱일 것 같아요. MG의 출근 가방. 짜란. 출근할 거예요. 너무 귀여워. 주차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차키를 넣으니까 엄청 빠방해졌어요. 빠방해도 잘 닫힙니다. 이제 일하고 올게요. 열리. 퇴근길이라 그런가? 구름이 너무 예뻐요. 완전 솜사탕.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구름이 대박이에요. 너무 예뻐. 이렇게 변했어요. 너무 예뻐.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지? 너무 예쁘다. 오늘 퇴근하고 먹어볼 과자는 이겁니다. 피코크. 이게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먹어보고 싶어서 이마트 배송시켜가지고 샀어요. 동생이 먹을까봐 몰래 숨겨놨다가 지금 밤에 언니랑 같이 뜯습니다. 동생 돈 없어? 동생 안 봐요, 제 거. 아! 남동생? 파버렸다. 이렇게 안에 초코가 통째로 들어있어. 이렇게. 짱이죠? 가짜 초코가 아닙니다. 진짜 초코입니까? 이거 뭔가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딱딱해지면 맛있다. 그치? 가격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동생 주고 저는 이제 다른 걸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 껌을 먹고 있습니다. 변기 껌 왜 먹... 이거 유튜브 핑계고에서 한효주님이 진짜 맛있다고 인생김이라고 엄청 칭찬을 하셔가지고 제가 안 살 수가 없었어요. 품절되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뜯어서 갖고 나가볼게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샀고요. 바로바로 구워서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만원어치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다들 5만원어치씩 구매하시나봐요.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압축된 걸로 해외로도 많이 사가신대요.
한 봉지 진짜 많이 들어있죠? 참기름을 구운 건가? 엄청 고소한 향이 나요. 맛있다. 근데 어릴 때 먹었던 그런 엄청 맛있는 김 맛이에요. 좀 짠데 이 정도 짜야지 밥이랑 먹을 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소금이 절반만 들어간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주로 좋대요. 한번 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안 짠 맛도 먹어보고 싶어. 난 안 짠 거 좋아해. 나도 안 짠 거. 뭐야 맨날. 손바 다른 사람 조금만. 맛있다. 나는 진짜 두꺼워. 그치. 엄청 애기 때 엄마가 해주는 김 맛이야. 엄청 애기 때는 김이 그치. 어릴 때 그 맛있는 김 맛이야. 이게 하고 있네. 오늘은 성수에 가서 빵을 잔뜩 사왔습니다. 제가 어디 놀러 갈 때마다 빵을 사오거든요. 성수에 또 에르제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잠봉베르인데 소프트 잠봉베르예요. 잠봉베르가 원래 딱딱해가지고 먹기 힘든데 소프트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한 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소금빵도 사왔어요. 뭐 먼저 먹어볼래? 에르제죠. 그러니까 둘 다 에르제 건데 잠봉. 잠봉. 버터랑 잠봉 햄이 들어있는 겁니다. 잠봉이 왜 있구나? 잠봉이 햄이야. 햄 이름이야. 잠깨 햄 뭐가 있거든요? 너무 많아? 배불러서? 응. 가위 좀 잘라. 응, 가위 가져. 어! 아 진짜 광천아! 누가 잡았던 건데? 기름이 많아요. 보여드렸어? 응. 버터가 많이 없어졌네. 버터 네가 다 흘렸으니까. 내가 흘렸다고 할 수 있나? 유럽 햄 맛이 나네. 이것도 충분히 딱딱하다 근데. 이거 남은 거는 내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내일 아침에 먹고 가야겠어요. 소금빵. 여보 안에 버터. 자 잡아봐. 그것처럼. 맛있다. 맛있지. 다음은 빨미가래. 빨미가래 좋아해. 이것도 와, 에르제 거예요. 미쳤네. 떨어뜨리겠어. 조심해. 뭐가 떨어뜨리지 나 떨어뜨리. 들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진짜 비싸서 못 사먹고. 바로 많이 먹네 그것은. 그거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게 약간 페스츄리에 초코가 묻어있는? 초코가 진짜 고급져.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네. 여기는 성수에 새로 생긴 소금빵집인데 진짜 소금빵만 팔아요. 그래서 4개 세트에 12,000원으로 한 가지 메뉴만 있더라고요. 바로바로 구워서 나오는 집입니다. 인기가 진짜 많아요. 제가 따뜻할 때 하나 바로 먹어가지고 3개가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도 맛있지? 이거도 맛있다. 저도. 이게 소금빵은 여기가 더 맛있어요. 소금빵 전문점이라 그런가 봐. 풍미 있어. 풍미. 버터의 풍미가 더 느껴진다. 성수에서 팝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다 있어가지고 들렀는데 조그마한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뜯어봤는데 이런 배지를 주더라고요. 요 뒤에 이렇게 핀이 있어서요. 여기 이렇게 옷 같은 데다가 찝어서 쓰는 거 같거든요. 근데 어디다가 써야 될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꽤나 묵직하고 퀄리티가 아니, 좋아요. 혹시 그거 아니야? 이거? 크록스? 그건 진짜 큰일 나지. 크록스가 뒤에가 이러면은. 이렇게 일요일이 끝나서 내일 월요일이니까 또 출근해야 되니까요. 빨리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녔어.